안녕. 졸업한 지 벌써 1년이 된 나는 28살 대한민국 백수다. 대학 와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고 안 그려본 미래 없지만 지금은 남들 눈에 나는 그저 그런 백수에 불과하다. 아, 푸! 안녕하십니까? 148번 마. 안녕하십니까? 148번 지원자입니다. 딱 1년 전 나는 대기업 면접을 하루 앞두고 면접을 포기했다.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던 나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었다. 그랬기에 수영, 운동, 요리, 버스킹 등 대학생이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해보면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친구는 25살 동생 상목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다는데 나름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잘했나 보다. 꿈이 S전자 들어가는 것이라던데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자 대학교로 진학했다고 했다. 항상 상무기는 잘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지만 내 눈에 상무기는 끼가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상무기는 나와 같이 그것을 찾고자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제가 관심이 있었던 사회적 기업을 한국뿐만 아니라 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꼭 보고 싶고 그런 대안이 될 만한 모델을 찾아서 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잘 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주위 사람이 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대안이 될 만한 사회적 기업을 찾아가서 이를 도와주고 숙식을 해결하며 세계 일주를 하려고 계획했다. 그 첫 여정은 베트남 소수민족 출신인 기업가 슈탄을 만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베트남 북부의 산악지역인 사파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So when I was young and I live in a village, and I usually sell handicraft like this girl, yes, and I go into selling things on the street. My family is very poor, so they don't have enough food to eat, and like we cannot go to school because we don't have opportunity. 그녀는 지역 경제를 위해 트레킹과 홈스테이 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 일자리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처럼 가난한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좀 되게 용감하신 것 같아. 자기가 어렸을 때 두려웠는데 지금은 두렵지 않다. 두려워하면은 이런 걸 할 수 없다. 갈까요?